도대체 무한이란 무엇일까? 무한을 본 사람. 칸토아가 세운 알레프원 호텔은 실수 호텔이며 연속 호텔이다. 객실 번호가 무한자리의 실수로 되어 있어서 이 호텔은 참으로 놀라운 특징을 갖게 된다. 첫째, 알레프원 호텔의 객실에는 옆방이 없다. 어쩌면 여러분의 방도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방이 누구의 옆방도 될 수 없을 테니까. 둘째, 0호실에서 1호실 사이의 모든 방의 개수는 호텔 전체 방의 개수와 같다. 심지어 여러분이 0호실에서 0.1호실까지의 모든 방을 생각하든 0.01호실까지의 방을 생각하든 0.0000001호실까지의 방을 생각하든 마찬가지다. 아무리 작은 구간이라도 그 사이에 있는 방의 숫자가 호텔 전체 방의 숫자와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호텔을 설계하느라 칸토아는 정말 힘들었겠다.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소설가 보레스는 칸토아의 알레프 원 호텔과 똑같은 특징을 가진 책을 상상했다. 모래의 책이다. 모래의 책이라는 책 속에 언급되는 모래의 책은 시간도 끝도 없고 한 페이지를 넘기면 다시는 그 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 책이다. 두 실수 사이에 무한히 많은 수가 있는 것처럼 모래의 책의 어떤 두 페이지 사이에도 무한히 많은 페이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수는 참으로 놀라운 속성을 가졌다. 하지만 이렇게 괴상망측한 실수도 공간상에 표현하면 너무도 간결한 모습이 된다. 그냥 수직선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매끈하게 보이는 이 수직선 속에 무한과 연속이라는 두 가지 마법의 전기를 불어넣는 순간 수직선은 모순과 역설이 소용돌이치는 시면으로 바뀐다. 수직선의 양 끝은 무한을 향하고 수직선의 모든 작은 부분은 무한을 담는다. 수직선은 무한소로 이루어진 무한대다. 자연수도 무한하긴 하지만 두 수 사이에는 유한한 자연수가 존재한다. 유리수는 어떤 두 수 사이에도 무한한 유리수가 존재하지만 셀 수 있고 불연속이다. 칸토의 친구였던 수학자 데데킨트는 우주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상상해서 이걸로 수직선을 자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를 자르면 칼날이 닿는 자리가 반드시 무리수가 됨을 보였다. 칸토어는 유리수 집합은 셀 수 있는 무한, 무리수 집합은 셀 수 없는 무한임을 보여 무리수 집합이 훨씬 큰 무한임을 입증했다. 수직선상의 대부분의 수는 무리수라는 얘기, 즉 수직선에서 여러분이 임의로 한 점을 고르면 그것이 유리수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유리수 사이의 틈을 무리수로 메우고 나면 수직선은 연속이 된다. 연속이란 수와 수 사이가 이미 꽉 채워져서 어떤 정교한 칼로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실수 외에 새로운 수를 찾을 수 없단 얘기다. 또한 알레프 원 호텔의 특징처럼 수직선상에는 어떤 구간의 실수 집합도 전체 실수 집합과 그 크기가 같다. 즉 모든 구간의 실수 집합은 알레프 원이다. 전편에서 언급한 볼차노의 역설을 생각해보면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에서 Y축상의 길이 1인 선분은 X축의 길이 2인 선분과 1대1 대응이다. 기울기를 계속 작게 하면 Y축상의 길이 1인 선분은 X축상의 얼마든지 긴 선분과도 대응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길이 1인 선분이 무한수직선 X축과 같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볼차노의 반원이 필요하다. 길이 1인 선분을 반원으로 만들어 수직선과 대응시키면 된다.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과 같다고? 그렇다. 유한한 반원도 그 속에 연속 무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반원의 크기도 상관없다. 모두 동일한 알레프 원의 무한 집합이다. 자, 이쯤에서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수의 개념을 정리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수에서 시작해서 유리수로 그리고 무리수를 포함하는 실수로 집합을 확장했다. 여기서 무리수가 다시 두 종류로 구분된다는 것을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여러분은 방정식이 뭔지나 알고 있을 것이다. x-1은 0, ex-1은 0, x제곱-2는 0, 이런 것들이 바로 방정식이다. 이 정도의 방정식이라면 암산으로도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 1,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그 답이다. 이처럼 다항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는 수를 대수적 수라 하고 해가 될 수 없는 수를 비대수적 수 또는 초월수라 한다. 초월수에는 허수와 복소수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실수인 초월수만을 다루겠다. 실수인 초월수는 모두 무리수다. 하지만 무리수라고 해서 모두 초월수는 아니다. 예를 들어 루트 2는 무리수지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의 해임으로 초월수가 아니다. 최초의 초월수는 1844년에 조제프 리우빌이 발견했다. 샤를 에르미트는 1873년에 상수 2가 초월수임을 증명했다. 1882년에는 페르디난트 폰 린데만이 원주율 파이 또한 초월수임을 증명했다. 린데만의 증명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오일러 공식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 식이 유명한 것은 공식 속의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호들이 거의 대부분 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식에서 파이를 X로 치환하면 이런 방정식이 된다. 린데만은 귀류법을 사용해서 어떤 대수적 수 X도 이 식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파이는 초월수다. 린데만은 파이가 초월수임을 보임으로써 더불어 유명한 아낙사고라스의 문제를 풀었다. 기원전 5세기의 철학자였던 아낙사고라스는 주어진 어떤 원과 면적이 같은 정사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여기서 작도란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유 한 번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작도 가능하려면 작도와 관련된 숫자가 대수적 수이어야 함이 밝혀졌는데 아낙사고라스의 문제와 관련된 파이는 대수적 수가 아닌 초월수이기 때문에 이는 작도 불가능하다. 아낙사고라스가 제시한 문제가 2300년이 넘어서야 린데만에 의해 해결된 것이다. 다항 방정식으로 구성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초월수야말로 진정으로 무리스러운 수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직선 위의 대다수 수는 초월수다. 우리가 임의로 수직선 위의 한 수를 선택한다면 그 수가 초월수일 확률은 거의 100%다. 수직선상의 수의 밀도로 따지면 유리수는 대수적 무리수에 게임이 안 되고 대수적 무리수는 초월적 무리수에 잽도 안 된다. 그럼에도 초월수가 1844년에야 비로소 처음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찾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초월수는 많지 않고 어떤 특정한 수가 초월수임을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초월수는 엄청 많지만 좀처럼 눈에 띄진 않는다. 마치 우주의 암흑물질과도 같다. 앞에서는 대충 유리수는 셀 수 있는 무한이고 실수는 셀 수 없는 무한이라고 했지만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초월적 무리수가 셀 수 없는 무한이다. 유리수와 대수적 무리수는 알레프 널, 초월적 무리수는 알레프 원이다. 잘 눈에 띄지도 않는 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밝힌 사람이 바로 칸토어다. 칸토어의 아이디어의 핵심은 하나의 무한을 하나의 집합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당시 이탈리아의 수학자 주세페 페아노는 집합론을 정교하게 사용해서 수를 새롭게 정의했다. 그리고 칸토어가 이러한 페아노의 수체계를 무한으로 확장했다. 자연수나 유리수의 무한을 나타내는 알레프 널 호텔이나 무리수나 실수의 무한을 나타내는 알레프 원 호텔이 바로 그 집합에 해당한다. 그때까지 무한이라는 개념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극한이라는 가무한의 상태로 있었다면 이를 하나의 집합으로 실체화함으로써 가무한을 실무한으로 승격시켰다. 모든 수가 집합으로 정의되면서 무한도 집합으로 새롭게 정의됐고 칸토어는 이를 보통의 수처럼 초한수라 명명했다. 영어로 무한은 infinite, 초한은 transinfinite. 이미 이름에서도 무한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가 선명하게 부각된다. 무한은 유한의 안티테제이지만 초한은 유한을 넘어서는 디딤돌이다. 칸토어가 이쯤에서 멈췄다면 아마도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칸토어는 태생이 너무도 도전적인, 말 그대로 갈 때까지 가는 타입이었다. 그는 초한수를 그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바로 이 시점에서 그 유명한 연속체 가설이 등장한다. 이것은 앞서 오일러의 공식만큼이나 유명한 공식 중 하나인데 수학에서도 가장 불가사의한 무한의 본질에 관한 진술이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이쯤에서 이 영상을 멈춰야 할지도 모르겠다. 무한은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이거나 유로파의 모노리스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암암리에 우리에게 경고한다. 모든 걸 탐구해도 좋다. 다만 무한은 제외한다. 볼 것인가 말 것인가.